자, 12개 등급 여사죠. 3개는 거의 다 통일했고, 이제 엔딩 조건하고, 그 다음 훈족만 잡으면 되는 건데, 그 엔딩 조건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 진우야, 안녕. 뭐해? 주말에 집에 있어? 별일 없지, 그지? 이분 집에 계셔? 별일 있어? 뭐 있는데? 왜 이래 이거? 왜? 와이파이를 없애?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선택했대? 이게 그리고 아이고 뭐 사고 쳤어? 싸웠어? 이게 그리고 늑대 토템을 짓는데 조건이요. 내가 지금 보니까 뭐 때문에 싸웠는데 이게 보면은 주종교의 신도를 70% 확보라 그러는데 내 생각에 이게 아마 세력 전체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61.8%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7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뭐 때문에 싸웠는데. 그래서 일단 이 종교 건물들을 각 지역마다 다 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3단계까지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3단계까지 올리면 아마 자연적으로 70%까지 올라갈 거예요. 아마도. 그러고 기다려야지 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냥 처음에 아이고. 그래, 들어가. 너라도 잘 지내. 처음부터 좀잘 만들어 놓을 걸. 처음부터 그냥 늑대 토템을 짓고 시작을 할걸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것 때문에 고생할 바에는 그죠.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 이 넓은 용토에다 이걸 어떻게 다 짓냔 말이야. 왜 여기 남아있대?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지루할 수 있겠으나 저는 엔딩을 위해서 이 직거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마 요 올려놓으면 70%까지 올라갈 거예요.
아마도 아마 그럴 거야. 지금 다른 데는 다 60%까지 올라가 있잖아, 그지? 아, 근데 늑대 토템 그 2단계 건물인가? 그게 70%인가? 70%가 아니고 80%던데. 그건 어떻게 하냐, 또? 그건 또 어찌 해야 될까요? 보이준 안녕하세요. 먼저 끊기는 느낌이 드니? 이거 30%짜리 이런 데는 그럼 한참 기다려야 될 텐데. 큰일이네. 너는 왜 종교물이 1단계냐? 자, 욕을 내려버립시다, 여기는. 이건 또왜 종교 건물이 없대? 이탈리아. 이탈리아 또 이래. 이탈리아는 왜 이럴까? 선생님 안녕. 이런 거 보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하죠. 계약이 벌써 그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꽤내그 중고등학생들 계약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주호일자잖아. 주호일자 한다고 그 수업 일수 채운다고 일부러
방학을 그렇게 짧게 만들어 놓은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게 맞나? 주일제가 아닐 때는 방학이 길었거든. 수업이 수를 꼭 그렇게 채워야 되나? 난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넉넉하게 좀 풀어주면 안 되나? 교사들도 애들 잡고 그러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좀 놀고 싶지. 초2 때까지 주육일제였어. 그니까 그때는 방학이 길었단 말이지. 어릴 때 기억나요? 야, 지금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렸네. 엄청 많은데 돈. 좀 애매한 시점이었구만. 자, 턴 넘기죠. 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교 그거를 70%까지 올려야 됩니다. 난 늑대 토템은 그냥 아무 때나 지을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아무튼 이 새끼들은 엔딩 조건을 뭐 족같이 만드는 데는 그게 있어요. 자질이 있어. 옛날에 그 사산왕조 엔딩 조건도 그렇고 속국 20개, 속국 20개 유지라는 게 말이 되냐 그게? 그 새끼들은 게임 한번 해봤을까? 이 게임 끝까지 깨본 적이라도 있을까? 아유, 씨. 엄씨 안녕? 이거 늑대 토템 짓는 조건이 왜 이따위야? 훈족 저건 왜 저래? 자기가 바이킹인 줄 아는 거야? 저 왜 저래? 아, 그니까 이게 아키텐? 아키텐의 반란이에요? 런던? 왜 런던으로 하는데? 베네치아로 다 옮겨놨는데 캐릭 베네치아로 다 옮겨놨단 말이에요. 다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런던으로 갑자기 바뀌었어? 아니 베네치아로 전부 다 옮겨놨다니까요. 네가 해달라 그래서 말을 그렇게 바꾸면 안 되죠. 갑자기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베네치아가 안 된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 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뭘 그 캐릭 옮겨두든 하지. 그게 뭐야 지금 이게. 베네치아로 해요 그러면.
아, 그 런던으로 할게. 런던 해줄게, 해줄게. 정신없이 죽겠네. 런던으로 할 테니까 런던으로 두세요. 어느 하나로 그냥 두세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이게 식량이 버티나? 런던에 철 생산할 필요 없잖아, 그지? 아니, 대양방송이 문제가 아니고 범씨가 나한테 뭐좀 해달라 그래서. 이건 뭔데? 아, 그거는 상관없어. 그거는 뭐 멀찌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게임 이긴 거. 게임을 그렇게 그 하나하나 태클을 고려하면서 해야 될 정도면 그거는 게임이 아니고 그냥 노동입니다, 노동. 그리고 이거 그 뭐예요? 그이 뭐야? 늑대 토템 짓는 조건이 이게 세력 전역에서의 그거네. 세력 전역에서의 그 슬라브 다신교 그 비율을 따지는 거더라고? 맞나요? 이게 세력 수도가 아니라 전역에서 그런 거 맞나? 지금 이제 이쪽 여기가 수도 지역인데 여기서 그걸 채우기 해보니까 그게 플러스가 안 나오더라고. 아,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 대해서 옛날에 나온 이야기, 중국사 개괄적인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근데 나는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처음 읽고 나서 중국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좀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거. 그렇게 막 세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책은 아니고요. 신전은 전역에다 하나씩 있는데, 이게 나는 2단계 신전으로 보통 그냥 퉁치고 다른 걸 한단 말이지. 근데 이게 2단계 신전으로는 70%까지 안 올라가네. 그리고 보니까 다음 신전은 또 80%더라고. 뭐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 놨냐는 거지, 내 말은. The goddess blesses you. How can I help? Well met. 이야기 중국사고 청아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옛날에 나온 판본이 지금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서관에서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요즘 나온 새로 개정판은요, 그 중국 그 뭐야 사람 이름을 전부 중국식 발음으로 바꿔놨어. 현대사 부분을 예를 들면 마오쩌둥 그렇게 바꿔놨다고, 예를 들면. 근데 그렇게보다는 나는 옛날판이 더 좋던데. 옛날판이 이제 모택동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거든요. How can I assist you? 그 문화전환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신전을 전역이 다 짓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쉽나 어디.
Gods of the afterlife, spare my ass. Well, why do you trouble my digestion today? 여튼 지금 좀 뭔가 좀 그런데 일단 계속 진행해 봅시다. 네, 1년 된 큰 상관 없는데 나는 별로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 예를 들면 나 천두시라고 읽는 것보다는 진독수라고 읽는 게 훨씬 좋았거든. 손문 순원 그런 거 있잖아. 나는 그게 별로였다니까.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거는 개설소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전공서적 수준에서의 그런 걸 얘기하기는 얘기하기는 수준이 모자라요. 전공 수준 아니에요. 중국사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는 사람이, 거의 아는 게 없는 사람이 한번 쭉 읽으면서 이제 중국사는 이랬구나 이렇게 하면 볼만한 그런 책이에요. 좋은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나라가 망하진 않았고 그 위나라가 이제 춘추시대의 작은 위나라인데, 춘추시대부터 있던 작은 위나라인데 그 위나라는 전국 치동보다도 마지막에 망했습니다. 진나라가 통일할 때 제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잠깐만요. 제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중국이 통일된 걸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그 이제 학조한 그 위나라가 가장 마지막에 멸망했습니다. 행보가 좀 특이하죠. 자, 런디니움의 요 하나 부수고. 뭐고 이거 반란군이네. 이거 그냥 포기하고 요땅을 그냥 포기합시다. 포기하고 그냥 반란군 줍시다. 주는 게 낫겠습니다. 얘는 요 남쪽으로 오고요. 그러니까 그게 위나라라니까. 이건 어디 발라인? 아, 그렇겠죠. 자, 여기로 옮겨주고. 아이고, 이 70% 가지고 왜 기다리나? 쟤는 아틸라 저격할 겁니다. 저격을 하러 좀 왔다 갔다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근처에 오면 저격하려고. 근처에 잘 안 오네.
얘를 부수야겠네. 아씨, 이게 전체적인 그 비율은 어디서 보지? 여기서 내가 나오나? 전체 비율이 지금 43%밖에 안 돼. 큰일 났네. 한참 걸 진짜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제후 이름 모르겠어요. 위나라의 무슨 공이겠지 뭐. 잘 몰라. 그까지 기억할 만큼 내 인생이 그렇게 한가진 않아. 진짜로 몰라요.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고. 공이요, 공. 옛날에 뭐 백작이는 무슨 후작이는 다 공 그랬어요. 공. 축구공, 여공, 농구공 이렇게 공이라 불렀다고. 아니 그러니까 공작이 아니라도 그냥 다 공이라 부른다니까. 특별하게 가끔 초자 뭐 무슨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 나라도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대체로 다 이제 그냥 공이라 불렀어요. 아니면 왕이라 부르든가. 초나라는 왕이라 불렀고, 나머지는 왕은 아니구나. 다 공이라 불렀지. 예를 들면 초자에 초나라에 무슨 자 이런 식으로 부르진 않았다고 보통. 춘추 삼국시대만 보려 그러면은 열국지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소설인데 나름 이제 재밌어요. 재밌게 쓰여져 있어. 저 등신들은 자기들이 무슨 바이킹인 줄 아나? 저 왜 저래? 훈족이 유목민족 아닌가? 바이킹인가?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나? 이름뿐이지만 주나라가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는 왕이라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왕은 주나라밖에 없다라는 게 당연한 거였다고. 그 인식이 나중에 깬 거죠. 깨진 거죠. 아휴. 갈 길이 멀구나. 듀크 오브 송? 그거는 양놈들 시작이자 그렇겠지 아마. 사실은 옛날에는 그 중국의 대표를 보고 천자라 불렀죠. 천자. 왕이나 우리는 왕이나 황제라는 표현에 익숙하지만은 아마 원래 중국 사람들은 그보다는 이제
천자라는 표현이 훨씬 더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자기들이 쓰던 표현이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나라 왕이 천자였던 거야. 천자. 전국시대 말기에 주나라가 멸망할 때까지도 주나라 왕이 천자였던 거죠. 개나소나 다 왕이었지만은. 그리고 그게 진나라가 통일한 이후에는 진나라 황제가 이제 바로 천자가 됐던 거지. 그리고 진나라가 족된 이후에는 이제 한나라의 그 적가슴이 이제 천자가 됐던 거고. 사실 삼국지에 보면은 그 천자라고 칭했다는 것보다는 제라고 칭했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황제라고 칭했던 거거든. 그게 사실 다 의미하는 게 천자인 거지 뭐. 자, 이벤트입니다. 이거 그 탈모 잡는 그 이벤트. Abandon all hope. Only faith could save them. The righteous cried out in fear. Do not listen to the false prophecies of the heretics. Cast them out, for they have brought the scourge to our door. 탈모가 죄다. And when he opened the fifth seal, I saw the souls of them that were slain for the word of God. No mercy for the wicked. 대단히 망했네. 여기는 그걸 못 치는구나. 종교 건물을 못 치네. 치울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왜 못 치지? 4대 교구라 그런가? 5대 교구라 그런가 보다. 어쩔 수 없죠. 자. I could be of further assistance. 일단 얘는 여기 박아 놓고. How may I be of assistance? There is more I could do. 제 얘를 여기 박아 놓고요. 학문은 공유될 걸요, 아마. 와, 페루네 성역 지워진 거 좀 지워진 거. 한 턴에 8만 들어오네, 8만. 세상에.
열심히 하세요. 몇 프로? 45% 이제 턴당 2% 오르네. 아 잠깐만 이게 그러면 일단 영상 좀 끊죠.